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실은 네, 좀 혈당량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나의 재량인데 혈당량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컨텐츠를 계속 해나가면은 난 진짜 현타가 너무 옵니다. 저는 이제 직원도 두 명이나 더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이번에 100만 원 주면서 직원 두 명 괜찮은 놈으로 좀 뽑아라. 편집자들도 있고 이번에 진짜 네 많이 좀 바꿔 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 이제 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예. 그냥 풍에 미친 놈으로 만드니까 아, 오늘 방송 분위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사탄 마귀 새끼들이 너무 많네요. 예. 바라는 거는 많은데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 100개로 찹쌀 소시지님께서 시청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니처 사운드도 안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참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예.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면 그냥 그거죠. 예.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안 나온 이유를. 그냥 아프리카 서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 룰렛은 되는데 룰렛은 알리는 소리가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알았다. 이거에 맞네.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로 내가 아닌가? 초라이언님 감사합니다. 100개, 101개 고맙습니다. 아 도움이 되려? 아까 채널 연결 봤는데 연결 잘 돼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RPM님이.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애초에 품박는 방송 자체를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7월부터 약간 좀 뭔가 각성을 했죠. 아 우리 또 세아가 101개로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그래 세아야 고맙다. 그러니까 일종의 현타가 왔었죠. 예. 안 쉬고 방송 시간도 다른 그 카테고리에 있는 BJ들에 비해서 좀 되게 오래 하는데. 아, 또 101개. 할렐루야.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냥 컨텐츠 할 때 만약에 이제 좀 지금 이런 게 좀 약간 보기가 그렇다 싶으면은 컨텐츠 할 때 제가 알림을 또 보내드리잖아요. 컨텐츠 시작! 하면 그때 오시면 돼요. 그때 그냥, 예. 그때 그냥 저 알맹이만 쑥 빼먹으시면 돼요. 채팅에서 지랄 맞은, 예. 그 사탄 마귀 소리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예. 내가 그걸 뭐 좀 뭔가 십실반으로 부담할 것이 아니면 그게 낫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품막 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룰렛 아쉽죠. 예. 어? 이거에 맞네. 꽝.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이고. 우리 추리닝 차차가 아 100개로 또 팬가입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시그니처 사운드가 이제 살아났다.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저기를 받았나 보다. 아 이제 드디어 나오네. 추린차차 꽝 고맙습니다. 아쉽 아쉽. 아 오늘
블랙 된 내가 웬만한 블랙은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블랙은 한 명 했습니다. 방금 족같은 개빠진 채팅을 봤어요. 소통이 컨텐츠란다. 어? 비웅신 뭐 호구 새끼 막 이러는데 와 뭐 광신도 새끼라 그러는데 저 새끼는 지 인생에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컨텐츠 무세를 하는 건지. 아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예 개빠진 채팅 보고 나 저건 블랙 안 말 안 할 수가 없더라. 아 블랙 마려웠어요. 예. 그거죠. 컨텐츠는 빨리 하고 빨리 재미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거죠. 이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 저기 와봐 내 직원이고 그랬어 봐. 어. 아. 예. 이게 자기한테 이득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 그저 나는 재미만 빨아가면 그만이야 이거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난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게 내 돈도 아닌데 빨리 시작하면 좋잖아. 빨리 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나한테는 이게 삶인데 나한테는 이게 삶이고 이거 내 에?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런 추접스러운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왜 이렇게 폭막 채팅들을 해대시는 거예요? 그 씨발 내가 지금 욕을 안 하고 싶은데 그죠? 저런 속 진짜 마음이 가난한 새끼들이 싫네요. 아, 이 말 좋지 않나요? 예, 아니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도움 못 줄 수 있어요. 근데 도움 못 주고 그래도 컨텐츠 할 때 재밌게 봐주고 채팅 많이 쳐주고 너무나도 올바른 시청자 행태예요. 쏘지 않으면 내 시청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가난하진 않아야죠. 지랄맞게 채팅해버리고 예? 강요하고 네가 뭐라고 내 머리 꼭대기 위해서 리모컨질을 해요. 난 그거 진짜 싫다 이겁니다. 아 마음이 가난한 주성마귀 새끼들. 주성마귀 새끼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지 맙시다. 진짜. 아, 나 너무 불편해요. 이런 상황 올 때마다. 아, 코트가 오늘 조금 잘 안 되는구나. 어, 그래. 그럼 너 컨텐츠 할 때 내가 올게. 이러고 포기를 하시든가. 왜 그걸 컨텐츠 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른 시청자들까지 막 욕해가면서 그렇게 난장을 깝니까? 전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형님. 아,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좀 환기시키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여러분들. 아, 우리 캐티 언니야, 고맙습니다. 욕 많이 드셨죠 이번에? 나이다, 나이다. 이번에 저 합방할 때, 술 먹방할 때 뭐 좀 욕 많이 드신 거 그걸 알고 있는데 나는 고마웠어요. 그래도 나한테 털에 치는 팬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오. 방세. 방셀 주대요. 야 됐다 신흥비 바로 찍어줄게. 어 바로 찍어줄게. 현타가 좀 덜해 이제. 두 번 찍고 나니까 이제 세 번은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내가 진짜 핸드폰으로 내 얼굴 사진 잘 안 찍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자기애가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자기애가 있는 어? 어 나는 자기애가 아 까비 야야야야야야 네. 기분 좋다. 너 일베냐 근데? 목사님 설교 안 끝나셨습니다. 품으로 말 끊지 마십시오. 오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거에 맞네. 아 까비. 어 잠깐 예 룰렛 오프하겠습니다. 오프하면은 너도 오프를 해야 돼. 그 리모컨으로 안 하시고요? 제가 할까요? 그렇지 너가 해줘야지. 어. 내가 이런 자잘한 업무를 시켜서 좀 미안합니다. 네, 마우스 뭐 클릭 한 번 정도 이제 해드릴 수 있죠. 그러면 좀 했습니다. 네가 하세요. 네. 네. 자 어 이런 좀 분위기가 전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삶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도 받아야 뭔가 좀 해야겠다는 그런 보상심리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나이도 이제 36이잖아요. 혹시 압니까? 제가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해요. 저희 집이 제가 아싸리 금수저에다가 로또라도 당첨되고 그랬으면은 정말 정말 야무지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재미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나랑의 그 결혼. 만 진짜 다가와줬으면 좋겠어요 코순이들이. 예? 그냥 학고요 캠들이랑 합방해가지고 술 먹방 처하고 이거 의미 없거든요. 왕자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지키는 법 키우 그분이랑 약합방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송도 안 했겠지 똥담대지 녀석. 아니죠. 제가 돈이 많아도 저는 타고난 관종이기 때문에 어떤 제 삶을 비추는 방송을 또 하고 여러분들이랑 엄청 재밌게 방송하겠죠. 근데 그런 자산가가 아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게 또 삶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가가고 있잖아. 그러면 좀 오세요. 와가지고 저랑 술 먹방이라도 한번 갈기시죠. 코순이 초대석 한지 꽤나 됐는데 요즘 코순이들이 너무 좀 저 하여자 년들이 좀 많이 년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뭐 코빡이들한테도 이 새끼들 저 새끼들 하는데 너희라고 다를까요? 예. 하여자 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개체수가. 그래가지고 그냥 멀리서 관망하고 지켜보고 알아요. 나갔긴 싫고 남주긴 아까운 그런 마음. 예. 그냥 상상만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 진짜 구라가 아니라 솔로거든요. 예. 그럼 좀 다가와 주시죠. 어, 윤다람이 왔네. 윤다람이 왔다. 안녕. 너 나랑 식대하고 싶다 그랬잖아. 오늘은 좀 뽑아오는 거 어떻니? 어. 괜찮은 코순이들 내가 만나서 다 소멸시켰다고? 아니요. 그들도 하나쯤은 내 기준에 그들도 하나쯤의 결함은 다 있어. 결함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가? 어, 결핍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여자는 뭐 택시비를 달라 그러고 어떤 여자는 뭐 뱅갑 주대요. 입냄새가 많이 나고. 와, 우리 또 신흥비. 101개 지금 룰렛 꺼놨어. 어떤 여자는 너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나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뭐 어떤 여자는 소가 짧고. 나가 봐준다 한번. 악, 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진짜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오 이런 거 보리 돌리는 거 진짜 싫거든요.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더 하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여자는 막 집이 쓰레기장이고 하나에 다 어떤 결핍이 있었어요. 다 하나쯤은 다. 근데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저도 애초에 딱 그냥 겉모습부터가 그냥 배가 너무 튀어나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결함인데. 예.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맞춰 나가야겠죠. 뭐 좀 해라 이 돼지 새끼야. 성지합 창단 빼곤 볼 게 없네. 방송이 졸립네. 그럼 쳐 주무세요. 집에 해먹이라도 설치해가지고 주무시다가 떨어져가지고 대가리부터 개박살 나셔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 진짜 이거 정말 초보 BJ들이나 하는 예 방송 베테랑인 저로서는 잘 하고 싶지 않은 한 명 잡아다가 조리 돌려가지고 그 새끼 희생양 삼아가지고 방송 텐션 올리는 짓인데 너는 참 못된 새끼네요. 건빵이라는 새끼가. 예. 자다가 부디 침대에 떨어져갖고 땅바닥에 대가리부터 쳐박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개새끼야. 예, 개병신 새끼네. 예. 저도 가고는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게요. 예, 왜 거리가 멀까요? 인천에서 멀면은 좀 완전 지방 여자네요. 예, 지방 사는 여자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서울은 경과 밝아야 돼요. 예, 경우 밝은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권. 네.
아니 뭐 판교 쪽 살아도 감지덕지죠. 예, 신도시도 환영하고요. 네. 재미없다 여러분들 그 언어 유희 지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예.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어우 재밌어. 아니 어우 재미없어. 어우 노잼. 오라비티 오빠랑 커플티로 입고 싶어. 오랑이티는 뭐야? 아 오랑우탄 그 티셔츠. 걔 관종년이네요. 바로 컷할게요. 네, 꺼지세요. 배가 좀 나와야 소화가 가능한데요. 관종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저 관종보다는 좀 수줍은 그런 여자가 좋죠. 저런 거 가리 나사 빠진 애들만 코순이며 왜? 그러게요. 전 그래서 최근에 유입된 저 윤다람이라는 친구 굉장히 좀 기대를 좀 해봤는데 예,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수줍고 어리고 나 우울증 있는 여자 진짜 싫어하는데? 우울증 있는 여자는 싫어요. 예, 나까지 어둡게 만들어서 우울증 진짜 싫어합니다. 잘 모르시네 내 이상형에 대해서. 그러게 약간 남초 방송 본 여자들은 하나같이 좀 뭔가 하나 고장났다. 어 되게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모든 코순이들을 좀 안 좋게 비하하는 단어 같기도 비하하는 말 같기도 하니까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형 비혼주의 안 깨졌지? 그 왜 깨져? 여자가 그 방송 볼 리가 없어. 지코바라기 형님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가정환경 옳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랑 결혼하란 얘기가 무슨 얘긴지는 알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너무 거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환경과 어떤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외는 있다. 예, 예외는 있다. 그 예외는 한 10퍼? 예. 그 10퍼는 부모님한테 족 같은 것들 다 뭐 안 물려받으려고 나름대로 엄청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개땡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네. 오빠가 데인 것도 많고 어떤 여자를 만나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여자분들, 코순이분들 많아요. 알아, 소영아. 그때 느꼈어. 영화관 갈 때도 느꼈지. 되게 뭐 이런 애들이 내 방송을 본다고? 앞으로 좀 방송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 그 서로 비하하지 맙시다. 내 방송 보는 게 뭐 대단한 무슨 죄악인 것 마냥. 예. 여러분들 면상부터가 개 죄악인데 사탄 마귀들이 따로 없는데 디아블로에 나오는 예. 뒤틀린 어미들인데 생긴 것들이 다 그래놓고 뭐 내 방송 보는 게 뭐 대단한 죄악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악마 새끼들이. 예.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화합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랑 분열하는 거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을 네, 너무 그렇게 안 좋게 표현하지 마세요. 예. 네. 뭐 코트 방송 얼굴 나오면은 사회적인 자살이니 뭐니 이런 개 족 같은 프레임들을 그냥 우스갯거리로 여러분들은 이제 소스로 던지지만 이게 프레임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난 진짜 이 프레임이 너무 싫습니다. 예. 내 밥 친구 코트야 안농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하철에서 바로 라디오 모드로 감상해 줄게. 코트 방송 보는 방법 팝업 모드로 해서 가장 조그맣게 놓고 나 혼자만 낄낄거리면서 본다. 예. 지하철이나 버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에어팟 필수. 진짜 이런 얘기가 올 때마다 존나 흑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방송을 해야 될까? 하는 정해진 날이 있나요? 매주 토요일입니다. 왔는데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컨텐츠 하시든 다 좋습니다. 이번에 성지합 창단을 하루 걸러가지고 다들 조금 저기 하셨을 텐데 눈치들이 없으시네. 뭐 안 하면은 당연히 추석이니까 한번 걸으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해준다.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 형 근데 이인이 진짜 졸업한 거야? 코순이가 형이랑 합방하면 졸업한다는 게 사실이었네. 디귿 뭐 했어? 너 같은 이 암울하고 뭔가 부정을 뿜고 다니고 음흉아, 너 같은 새끼들이 진짜 우리 방송에서 걸러내야 될 감자 싹 같은 새끼인데 어떻게 할까? 이인이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들 꺼내니? 걔 회사원이야. 걔 그리고 결혼할 나이고 걔 나이가 32이야 32. 어? 방송 매일같이 어떻게 보겠니? 어? 가끔 연락했어. 그게 왜? 사귀진 않았어. 한번 믿지도 않고 언제는 이인이랑 사귀었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쳐대고. 어? 좀 그런 좀 그런 그 음흉한 말 좀 하지 마. 이렇게 자꾸 음흉하고 왜 그래? 어? 장관님 보내드릴게요. 저주받은 구질 음흉 MZ 새끼들. 진짜 옳은 얘기했다 우리 마미뚜가. 새끼 그래 MZ 새끼들 개새끼들이 많지. 버러지 같은 새끼들 진짜 개 최악의 세대들이야. 점점 어린 세대들이 지능이 다들 떨어져가는 것 같아. 그래 이건 MZ 세대들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다. 전체를 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니들한테 총구를 들이댔다. 내일 출근해야 해서 여자 말게 안놈. 아이고 우리 트릉이 고맙다. 저번에 제가 너무 싫습니다. 할래요. 트릉이 고마워. 나는 MZ 세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딱 90년대 90년생까지만 MZ 아니야. 내 기준에. 그 대화가 좀 통하고 그래. 나 주영 씨랑 합방한 날 졸아서 결과 몰랐는데 유튜브 정주행 때리고 보니까 오빠 잘했어. 서로를 지키는 게 맞고 서로 좀 더 안다 알아가라고. 소영아, 왜 이렇게 장문으로 짓거려? 개 같은 년아, 풍선이라도 100개 좀 쏘고 얘기를 하지. 존나 괜찮은 애들은 저렇게 풍선 메마른 년들밖에 없더라고. 지갑 쫄은 년. 지갑이 메말랐니? 오징어도 좀 짜면 나온다는데 네 채팅 몇 번 받아주고 그랬는데 100개라도 좀 쏘고 그래라. 이 소비 안 하는 년아. 어? 그냥 뭐 샘플 준다 그러면은 그냥 콧구멍 걸렁거리면서 그대로 샘플 받아다가 그냥 저 얼굴에 덕지덕지 쳐바르는 거 좀 그만하고. 후원 뜸해서 미안. 아유 오빈이 어서 왔나. 형 노래 버스킹에서 후원 받은 걸. 아 버스킹 하는구나 오빈이. 아 그때 저번에 그 고민이다 그랬었지. 그래 그래 그래. 슈리님 차차님
섹시해. 차차 고맙다. 이렇게 욕설 박는 게 양지 방송이냐? 하나의 재미지. 음지 양지가 어딨니? 중간에서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면 살짝 음지로 갔다가 슥 빠져가지고 양지인 척 한번 슥 한번 해주고 그래야지. 뭘 음지 양지를 뭔데 나눠 니들이. 날 규정하려 들지 마. 난 그냥 코트야. 노래하는 코트 방송이야. 근데 모니터링 하다가 나도 한 번씩 느껴. 아,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 아, 욕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럴 때는 있지. 날 교정하려 들지 마. 난 그저 노래하는 애저일 뿐이야. 근데 저 지금 메마른 년은 말 한마디 안 하네. 아직까지 100개 충전 중이겠지. 그리고 우리 차차가 300개 너무 고맙고. 잊은 줄 알았지. 300개 너무 감사하다. 어? 정말 고맙다 우리 추리닝 차차야. 자, 이대로 만개까지 시원하게 가봅시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컨텐츠 싹 하고 오늘도 6시까지 사탄마비들 쳐내라. 선을 넘을 듯 말 듯하는 길은 꿀잼인데 키우기 어떡해. 충전 중이겠지 란 말에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매일같이 출석 체크하던 마이리도 100개 쏘고 200개 쏘고 이러더라. 그 모습 보고 아직까지 괜찮은 고순이들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매일이 마일이 있네. 기분 좋죠. 오늘 왜 이렇게 하얗노?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외출 많이 안 해서 이제 집안에서 좀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하얘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프레젠토. 아,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우리 경수 프레젠토 선물이야. 고맙다. 아리가또. 뭐라고? 아니, 나 좀 말 좀 심하게 하긴 했다. 그 지갑 쪼른 년이라고 한 건 좀 너무 심했네. 그 순간 울분 차올랐어. 오늘 너무 안 채워지길래. 다들 좀 십시일반으로다가 좀 도와주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녹음기 돌립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에 노래하는 코트 방송이 내 입가에 미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내 입가에 미소가 짓게 해주는 내 하나의 어떤 노잼 인생의 동화줄 같은 게 노래하는 코트 방송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제는 그 인정을 했다면 좀 이제 좀 저 좀 쏩시다. 예, 제발 좀 구질구질하고 알뜰한 것은 좀 예, 정말로 여러분 가성비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러지도 맙시다. 여러분들이 안 쏘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배반 미친놈. 알겠어. 인정 나 진짜 잘게. 그래, 아니 트릉이는 또 벌써 자러 가는 거야? Fucking disgusting. 잘가 트릉아. 고맙다. 저런 식으로 정상적인 애들은 다 쫓아내고 이상한 애들만 만남. 코트야, 이건 인정하자. 아, 내가 아까 그 저기 소영이라는 애? 그래도 나한테 100개도 안 쏜 여자랑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 100개 이상은 쏘고 그래야 좀 예, 성사가 되죠. 정상 비정상을 여러분들 왜 자꾸 규정하고 왜 그래요? 예? 저 유튜브에서도 노딱 안 받는 남잔데. 예. 저 유튜브에서도 죄다 녹딱이에요. 녹딱 수익 창출 가능. 근데 뭘 그렇게 내가 뭐 유해 방송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사람 자체가 음지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2022년은 클린 혼이라고요. 예? 소영아, 씨방 코순이는 오빠가 지켜줘야지. 정통 코순이도 존나 섭하네. 충전하기 만드네. 어허. 시청률 낮고. 아유, 그래 다람이 고마워.
그 저기 방세를 받았니? 햄스팀겜 스파이더맨 살까 하는데 추천할 만해? 패드로 할 거 아니면은 사지 마. 유치해 그 게임. 나 방셀 언제 해줘? 아직 안 와서 형. 아 그거는 내일 보내줘야지. 내가 지금 방송하면서 안방 가갖고 사진 찍고 그러고 너한테 줄까? 아 진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러냐? 시간 나머지 다시 보자. 100개 충전했네. 에이 아까 말 좀 심하게 해서 미안해. 고맙다. 미안해 바쁘러. 난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야 저도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저도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세요. 그때가 그립다. 유튜브 달에 막 수익. 아멘.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윤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어리석은 사탄 마귀를 방셀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요. 나도 형한테 만 개 쏴보고 싶다. 그러면 난 정말 팬티 벗고 소리 지른다. 마지막 만 개가 얼마 전에 저 유튜브에서 자기 작곡 그 테크노 오락실이라는 노래 홍보 좀 해달라고 그 노래 방송에서 틀어주면 만 개 준다고 하길래 개무시했었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만 개를 쏘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예, 홍보해드렸죠. 신난다 재미난다 테크노 오락실 예, 바이럴 야무지게 해드렸죠.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에게 받는 만 개가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만 개가 터지기가 사실상 힘들다. 예. 잘 돼서 만 개 싸주고 싶다. 제발 잘 되라. 부탁 좀 하자. 나한테 영향을 준 BJ. 글쎄. 오빠 빼기도 이뻐해줘. 아 우리 빼기. 100개 고맙다. 잘 쓸게. 나한테 영향을 준 BJ는 뭐 유신은 뭔 소리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유신한테 무슨 영향을 받아? 나한테 영향을 준 BJ는 아니고 나한테 영향을 준 MC 연예인은 있어요. 김구라 아저씨한테 좀 영향을 좀 받았죠. 아무래도 김구라 아저씨 특유의 차분함과 어떤 그런 언변 그리고 호사가 기질 예. 그런 것들 좀 이제 보고 많이 캐치했죠. 예. 김구라 아저씨도 개띠껍다고. 김정희가 영향 많이 줬잖아. 정치적인 것도 좀 모질이 밥통 대가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심부찡부님. 예. 김정희가 언제적 김정희야. 감 없는 새끼. 저 새끼 전두엽 망가진 새끼 같다. 옛날에 고 버핏 형이랑 김정희랑 방송했던 그 유튜브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때 얘기하고 자빠졌네. 전두엽 망가진 새끼. 뽀또 돼! 우기 대디야.
때마다 욕 들으니 별풍이 절로 나오는구나. 아 이리 가서 보소. 아 이리 가서 보소. 보람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근데 좀 욕을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어 뭐지? 오 센데? 오씨. 나는 스스로 못 느껴요. 내 욕이 그렇게 센가? 근데 막상 들으면 오 예 엄청 여러분들은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나 봐요. 예, 난 잘 모르겠어요. 예. 욕이 너무 심하다고. 안 하다가 하면은 좀 세게 느껴진다. 조리 돌림하는 게 제 꿀잼임 형은. 그래요. 어. 욕을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진지 안 드시나요? 밥이요. 밥을 뭐 간단하게 먹어도 집에 마실 거 좀 있지 않냐? 네 집에 마실 거 뭐 미숫가루? 미숫가루 있습니다. 미숫가루 별로. 미숫가루 갖다 드릴까요? 아니 별로라고. 별로예요? 응. 형 커피 한다. 커피, 미숫가루 그리고 오렌지 주스 이렇게 드렸을 거야. 생 오렌지 주스. 그냥 커피나 주시죠. 나게들 지정식 먹는 중. 오늘 오프닝이 좀 길어지겠네요. 맞죠? 어? 커피 맞죠 이거? 어 커피 맞아. 어떻게 카페 이름이 읍천리야 여러분들? 읍천리. 여기 근데 원래 미숫가루 존나 맛있는 데인데 미숫가루 하나 커피 하나 시켰어요. 이름이 읍천리야. 어 어떻게 매... 이름이 읍천리야. 오늘 오프닝 긴 이유는 게이지를 보십시오. 예. 아니 막말로다가 진짜 정말 제 방송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형님 오시면 아유 얼마든지 빨리 하죠. 방송 시작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슈 바로 시작해버리죠. 근데 계속 게이지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예. 근데 또 나름 또 이거 오프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어떤 수더분한 분위기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또 계시는 거죠. 예. 소통하는 거. 제가 또 소통도 잘하거든요. 예. 아 좋다. Hazelnut, fucking Hazelnut coffee. 역시 코히는 헤이즐넛이죠. 손톱 좀 길렀어. 야, 근데 난 항상 손톱을 물어 뜯으니까. 주리님 자처게이 1000개 넘지 않았나? 어 모르겠다. 풍보도 나는 이런 거 안 봤는데. 어 나는 풍보도 안 봤는데. 예. 손톱을 짧게 하라고? 왜 손톱을 짧게? 어느 정도는 손톱이 있어야지. 너무 손톱이 없으면 개구리 손톱 같자. 개구리 아 이 씨발. 눈치 깠어. 뭔 소린지. 진짜 미친 새끼들이다. 아 진짜 음지 중에 10음지 채팅을 지들이 하면서 내가 워낙에 또 캐릭터 자체가 응? 편하고 그런 성역 없는 방송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 정작 지들이 음지면서 나한테 음지 거리고 있어. 근데 그때가 좋았어요 사실은. 뭐 요즘 참 폭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로 그럴 때도 있었어요. 유튜브 잘 될 때, 유튜브 잘 될 때 막 달에 4천 5천씩 땡길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랬습니다. 풍선 안 쏘셔도 돼요. 네, 그때 뭐 12만 개 받고 뭐 7만 개 받고 뭐 이랬었죠. 네, 욕심이 없었죠. 왜냐면은 내 주수입은 거기라고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유튜브 적자는 아닌데 잘 키워나가야죠.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포기를 안 할 거라서. 예. 옛날에 비해서 조회수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아래를 쳐다보면은 행복해진다고. 아 진짜 뭐 구독자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구독자 80만 명, 뭐 구독자 110만 명, 120만 명, 160, 150, 200, 200만 뭐 이런 채널들도 막 가만히 보면은 나보다 뷰수가 더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구독자 수 아무 의미 없구나. 어쨌건 코어 팬층, 예, 든든하고 탄탄한, 그리고 내 영상에 재미를 잃지 않자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 있죠. 내가 줄 수 있는 나만의 재미. 예. 코트리나 좀 컨텐츠 좀 시작하자. 몇 시간째냐 알프야. 저 새끼 까봐. 저 새끼 메스로 배 한번 갈라봐. 너 보자. 너가 100개 이상 쌌잖아. 넌 말할 권리가 있는 거야. 철금한 봄 꺼져. 저 새끼 닉네임부터가 그지 새끼 같잖아. 딱 봐도 닉네임이 철구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봄 꺼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BJ에게 소속감을 갖고 있고 또 꺼져라는 그런 그 모진 언사, 다른 BJ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니깐 못하는 씨발년 바로 배 갈라서 보자 개새끼. 너 몇 개 쌌나 보자. 바로 해부해봐. 와 이 정도는 많이 쏜 거 아니에요? 몇 개? 에드벌은 한 개. 봤죠? 과학이라니까 여러분들. 사이언스야.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지랄맞게 구는 씹새끼들이 가만 보면은 최다 사탄마귀 새끼들. 예, 지랄맞은 새끼들이 가장 예, 풍선도 안 쏘는 새끼들. 예, 건빵은 눈치라도 있으니까 조용히 말도 안 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도 BJ도 흑화해요. 뭐 시청자만 흑화하는 게 아니라 BJ도 흑화합니다. 저런 새끼들한테 시달리고 리모컨질 당하고 그러면 정말 피곤합니다. 에드벌룬 한 개 야물 딱지. 아 우리 또 빼기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설구만 좀 버려라. 그럼 주둥팔이 여물고 보던가 어디서 리모컨질이노. 그렇지. 또 전두엽 고장난 새끼들은 야 한 개 쏜 것도 어쨌건 네 팬인데 왜 팬 안 챙기냐 그럴 때 저 새끼 제 팬 아닙니다. 예 나쁜 새끼입니다. 예 담배 한 대 피게요 여러분들. 우리 뿌타님 33개 감사합니다. 예 다람아 진짜 식대 좀 하자. 우와 미국불. 우와 알게 싹스 바로 CBR 카이 진짜 고맙다. 911개로 나의 가오를 살려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좋다. 아이고 그래도 슈링 차차가 또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보람 붙이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이고 너무 고맙네. 아이고 고맙네. 우리 추레인 차차 너무 고맙다.
그 철구만 보면 꺼져. 형 앞으로 별풍선 좀 많이 쏠게. 점점점 그런데 착해졌네. 개새끼. 안 믿어 이 새끼야. 네가 풍 쏠 돈이 어딨니? 아이구야. 알게 싹스바르 시비아르카이. 이야. 나 ISTP여. 컨텐츠의 시작을 알리는 이 소리 너무 좋다. 헤헤. 고맙습니다. 싹스바르 형이 방송의 흐름을 바꾼다. 그래. 아 근데 진짜 뭐 철구만 보마 그 뭐 방송에서 희생양 삼아서 미안한데 리모컨질 하지 마. 병신 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 진짜 아프리카 망치는 거야. 어. 나 오줌 한번 갈기고 그러고 나서 컨텐츠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예. 좀 받은 만큼 또 하니까 한다니까요. 초반에니까 너무 뭐라고 했어요, 아, 여러분들 나한테. 얼마나 뭐 뭘로? 근데 그거 알라고 하지 마. 성시경 유튜브 엄청 잘 나가던데 봤음? 어, 봤어. 먹을 텐데. 100만이잖아요. 오줌 금방 싸고 올게. 랄프님 몇 개 썼는지 좀 봐주세요. 그거요. 랄프야 안아봐봐. 586개요. 저도 봐주세요. 예? 이거 한두 명 봐주기 전에 다 봐줘야 되니까 이제 안 봐드릴게요. 나 몇 개 써서? 나도 알려줘. 바로 안 봐드릴게요. 윤다람님 1700개. 갈매기 장법님 14000개. 어? 저번 옛날에 그 끼룩끼룩 많이 쏟은 분이잖아요. 어 알아. 포트릉님 23,000개. 야 그거 왜 다 알려줘?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줘.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알려줘 너는? 네? 알려주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안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지 마. 내 얘기도 봐줘. 전마까지만 알려줘. 아니 알려주지 마. 그거 왜 알려줘 랄프야.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그거 알려주는 게 목사님 오늘도 야무진 컨텐츠로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는 거 왜 알려주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걸 알려줘서 누구 24,000개 누구 30,000개 누구 18,000개 누구 12,000개 그러면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풍막으로 유도가 돼. 그만큼 네가 받아쳐왔으면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받은 게 아니거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거든. 어 더 뭔가 탐욕스러워 보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건 가능하겠죠. 아 우리 코태훈이가 또 55개 뽀또개 너무 고맙고 어. 아니 그럼 내가 이때까지 충전한 11만개 정도는 어디에 간거요? 형합방 할 때도 많이 쏘긴 했지만 땅방에 형제님들 슬슬 수색견 출동합시다. 목사님 오늘 여게스트 술 먹방 하신대서요. 오늘 망... 어, 아이 고맙습니다. 뽀따 고맙습니다. 만개 받고 만족하는 형도 좀 안타깝다. 그치? 넌 잘 알고 있네. 아프리카 많이 보나 보다. 그치?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한 부분이다. 어떡하겠니? 우리 방송이 어떤 큰 손, 큰 어떤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없고 사실은 이제 진짜 탄탄한 중손 라인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부러워하더라. 여러 명한테 받아갖고 만 개 받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왜냐면은 많이 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생사가 갈린다 그러더라고. 무서운 일이지 그것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완벽한 건 없겠지. 중손도 탄탄하고 큰 손도 탄탄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니. 아이고 우리 또 외노자 박강호가 또 100개 아니 100개래 10개 팬들 고맙습니다. 2화 때 불 끄냈냐고? 2화 때 저기 그 예원 나온 거? 별로 난 별로 불 끈 안 하던데. 뭐 유두 노출했었나? 그런 거 없었잖아. 그냥 뭐 저 빤스 바람으로 란제리 바람으로 좀 돌아다니고 약간 이런 거밖에 나오지 않잖아. 아 2화에 뭐 그런 야스신이 있었어? 나 못 봤던 거 같은데? 있었나 그런 게? 아 야스 파티가 있었어? 3초만 하세요. 그때 졸으셨나 보다. 나 그때 졸았나 보다. 2화 때 진짜 탑티어 남자애로 배우들 나오더만. 아 진짜? 2화 몇 분 몇 초야? 지금 바로 봐줄게. 예? 아니 방송 소리 꺼놓고. 초반에 나와요. 초반에. 초반에? 2화 몇 분 몇 초에 나와 여러분? 그거 하고 나서요. 거제도 얘기 나오고 나서. 몰라 나는. 못 봤어. 아 그런 게 나와? 아 진짜? 잠깐만 소리는 꺼놔야겠다. 소리 꺼놓고 보자. 뭐 이러잖아요. 좀 사람들 못 듣게 PC 소리 꺼야 돼. 아 아니, 여기 소리 꺼버리자. 꺼버리죠. 1화예요. 2화로 와요. 2화로. 2화? 네. 한 3천만 5천만 나와요. 다음 말 그 누르 다음 말 누르세요 옆에. 아, 거 아까 여기 다음에 이 전에 그렇죠 여기 끌고 가면서부터 좀 뒤로 넘겨야 될 걸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갈 때 여기서 나와요. 아 여기 나오네. 네. 샴페인에다가 마약 타갖고 여기서 오른쪽 왼쪽 나올 거. 나오네. 나오네. 진짜 나오네. 와. 끝이에요. 아 끝이네. 아하 이거 왜 봤는데 너무 죽다. 죽어요. 팬클 감사합니다. 별거 없네. 날프저 사탄 마귀낀 이교도 새끼 신난 거 보소. 형의 일상이었을 텐데 그게 뭐. 뭐 내가 뭐 집에서 난교 파티라도 벌였을까봐 지랄한다. 아이고 호들갑들은 아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부터 또 일요일까지 휴방 없이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트 형 욕 너무 심하긴 해. 가족끼리 차 타고 심심해서 코트형 풀영상 틀고 출발했는데 바로 18 병신새끼 족발새끼 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우 하고 신호에서 껐다고? 아 진짜? 내 풀영상 보다가 욕이 너무 많이 나오면 꺼버렸다고? 어디 한번 볼까? 이거 방송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방송하면은 뭐 헬스장이라도 가 양밀키 깔끔해. 또 없는데요? 휴방하는 것 같아. 머리까 보다 개새끼가. 욕하네요. 씨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방송에 또 욕하네. 이 씨발놈들 존나 짜증나네 진짜. 가끔씩 노딱도 걸려요. 누가 보면 줘야. 내가 욕하는데 내 방송에서 어떤 새끼야. 병진제끼? 너 나가. 병진제끼 맞네. 씨발놈들이. 욕 많이 하는구나. 수인 자체라도 아이 욕 많이 하는구나. 욕 줄일게요. 아이 미안합니다. 예.
저때 왜 열받았지? 저때도 풍선 때문이었냐? 아니 병진재끼님이 뭐라 했어요 형한테. 나한테? 네. 저 새끼 저 이후로 착해진 것 같은데. 내 욕으로 좀 흑한 시청자, 흑화 델랑말랑한 새끼들을 교화시킨다? 이거는 맛있는 욕이야. 아, 나 진짜 맛있는 욕이야. 내 욕으로 어떤 흑화 델랑말랑하는 시청자를 바로잡아준다? 아, 맛있는 만난 욕이지. 착해졌어, 쟤. 전날 나한테 욕 처먹고. 아유, 이리 가서 보라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추천인데 코트 형 추천해줄까? 아, 방송 그 오른쪽 밑에 있는 따봉?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그거라도 눌러주면 고맙죠. 자, 그럼 이제 뭐 저 예, 컨텐츠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오늘 또 이틀 잘 쉬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연휴 잘 이제 마무리 짓고 또 다시 예 일상 그만 살고 이제 인터넷 좀 합시다. 예. 인생 그만 살고 예 이제 인터넷으로 회귀하시죠. 예. 아 우리 진현이가 또 싹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 뺑이 100개 너무 고맙고 고마워. 현생 그만 살고 인터넷 좀 합시다. 예. 네, 갑시다. 아, 그때도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병진 재끼가 또 있고 있고 병진 재끼가 있고 뭐 그런 건가? 그래 그래 알겠다. 어제자 주영게이 역대급 러블리 모먼트. 인생 철칙이야. 근데 너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근데 진심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나? 오징어를 아니지. 오징어를 가지고 왔는데 냉삼으로 보답을 해주잖아. 오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어? 너가 오늘 홍어를 줬으니 난 다음에 뭔가를 줘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주영은 바꿔요. 내가 진짜 잘 찍는다.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인도 눈깔. 인도훈. 파킹 디스커스팅. 아 그거 뭐야? 미러리스 카메라 방송 장비 추천. 아 아까 그 카메라 전문가 분이시죠? 아유 존나게 비싸네요. 무슨 287만 2천원이라고요? 소니 알파 A7 M4 스트리밍 보드가 있어 캡처 보드 없이
어? 아, 역시 카메라계 또 선도자, 예? 선구자. 이 소니가 캡처보드 없이 HDMI 흐드미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아, 역시 일제야. 캡처보드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건데. 삼각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겠네. 거기다 렌즈가 85만 3천. 잠깐만. 얼마? 400? 300? 와, 씨발 비싸다. 스바라시. 어, 비싸 비싸. 어, 존나 비싸네. 뭐야, 렌즈 두 개 사라고? 가격 차이는 화질 차이라고 보면 된다. 와. 시야가 넓힐 수 있겠구나. 비싼 게 모든 면에 좋다. 이쁘게 나오면서 발열 걱정 안 하실 거라면은 FX3 쓰면 되는데 비싸서 안 사실 것 같다고. 와. 이거 좀 FX3 정상하지 마세요. 500 넘어요. 아, 진짜? 네, 500 넘어요. 그러면은 네. 위에 거 중에서 하는 게 맞겠다. FHD로. FHD로 해도 소스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캠방은 FHD가 괜찮지. 2K, 4K 할 필요가 없거든. 아우, 사야겠네. 이왕 하는 거 좋은 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왕 하는 거 좋은 걸로? 네. 좋은 거야. 저거 위에 있는 거 280만원짜리 자체가. 네. 어, 저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야. 아유, 비싸다 방송 장비들. 씨벌. 아, 비싸 비싸. 하니까 발열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FX3를 사라고? 5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라고 나한테? 뭐 쓰시죠? 아, 이럴 때 큰 선영님 있으면 코트야 뭐가 걱정이노? 햄이 사줄게 얼마고? 아, 형님 렌즈 값까지 한 700 나눌 것 같은데요? 마 사라. 진짜 방송에 평생을 바치겠다. 네. 응, 없어.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카메라 좀 사 줘. 1000개로 70명만 사 주세요. 예. 수수료는 제가 이제 감당을 하고 해가지고 좀 사겠습니다. 방송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데 젓가라니. 씨바라, 너 말 심하네. 누칼협? 누가 화질 높이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나의 바램이다. 돈 벌어 살게요. 통밝혀도 지랄하지 맙시다. 예, 카메라 사기 위함이니까. 내일부터는 게이지를 카메라 사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유, 사탄마귀야 또 700... 아,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그래놓고 바이크 장비 사실 때도 아, 노노노노. 아니죠. 바이크 장비 지금 살 만큼 샀어요. 뭐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어요. 아마 새 바이크를 사고 이제 팔고 사야 되니까. 바이크 얘기 그만하고요.
아니 아니 서로 다른 공간에 있고 그 쉬는 날이 같다 그래갖고 이렇게 엮는다고? 이거 해봤는데 귀여워. 난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그 저 우리의 진짜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러났을 때 이런 허무맹랑한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지. 예. 진짜 같은 동네 사는 동료 BJ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 넘어가시죠. 그 말 1년 전에도 했는데 믿었다가 야 이 씨발년아. 하지마. 언급도 하지마. 넘어가겠습니다. 욕을 어디 햄스터 마냥 볼에다가 저장해뒀나요? 바로 튀어나오네.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